출연자입니다. 개그를 예술로 승화시킨 원조 개그맨 같습니다. MBC 개그의 간판 최대엽 황지성.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아, 우리 또 MBC 코미디. 예. 못한 소구 소구 올라간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 얘는 아가씨가 담배 피워! 담배 피워! 담배 피워! 담배 피워!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같이 피워! 같이 피워! 같이 피워! 같이 피워! 마지막 참가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호 씨가 팀을 이뤄서. 아니, 가족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지금 걱정이 그러네요. 제가 많네요. 네. 아유, 내가 봤을 때 살짝 봤는데 또 옷을 맞춰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투마치, 투마치. 그렇죠. 그냥 나오지, 자, 레오. 조세호, 남창희 씨. 아, 이거 맛있게 들릴 듯이래요. 개그는요? 이름하여 형님 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형님! 그래, 반갑다 예. 그래 그래 반갑습니다 형님! 그래 오랜만이다 뭐? 네 형주 아이가? 용철입니다 형님. 그래 그거 지난주에 그 아들 도래라며? 딸입니다 형님. 키우면 매한가지 나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형님! 예. 야 오랜만에 아버지 칠순잔치라며? 어제 상 치렀습니다. 이별 뒤에 만남이 있다 반갑습니다 형님! 예. 아이고 오랜만에 예. 네 연예인 매니저부터 한다며? 노홍철인가? 아, 김나영입니다 형님. 시끄러운 거 매한가지다. 반갑습니다 형님! 뭐니? 노홍철이 아니고? 맞습니다 형님. 예. 창이 아니 예. 오늘 뭐 라디오 스타인 거 녹화했다며? 아 놀러갑니다 형님. MBC 문화방송 일산에 있는 거 만나면 좋은 친구야. 지금까지 레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신선한 얼굴들이 그렇죠? 훨씬 더 기대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그러나 뭐 맛보기였지만 전유성 씨가 뭐 시원하게 한 번도 웃진 않으셨어요. 예, 네. 미소를 계속 띄우고 계신데. 아니 원래가 소리 내선 제가 잘 못 웃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웃음소리를 들어본 게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못 들어봤는데 네가 어떻게 들었니? 아니 저 다른 것보다 일단 저 소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